여러분을 위한 아트자키 AJ입니다. 오늘 같이 볼 작품은 벤누리의 점심식사입니다. 자,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자, 르누아르는 19세기 인상파의 대표적 프랑스 화가로 행복한 일상의 순간들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누아르는 프랑스어로 검은색이라는 뜻이지만 르누아르는 그림에서 검은색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밝고 행복한 일상을 화려한 색으로 표현한 그림과는 달리 그의 말년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휠체어에서 그림을 그리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0에서 1881년도 작으로 르누아르 나이 40세 무렵에 완성하였습니다. 자, 크기는 가로 129.5, 세로 172.7cm의 작품으로 일반 가정의 양문형 냉장고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작품이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인상주의는 1860년대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등장한 미술사조로 19세기 전반 유행하였죠.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순간적, 주관적 느낌, 즉 인상을 표현하며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외곽 센 강변의 사토섬 유원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푸르네즈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자, 그르누예르는 파리 지행 예술가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던 놀이터이자 영감의 장소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두 화가의 눈에 비친 유원지의 모습이 같은 듯 다릅니다. 자, 왼쪽은 모네, 오른쪽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유원지 안 레스토랑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귀여운 고양이와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여인은 알린 샬리고라고 하는 19살 재봉사로 훗날 르누아르의 아내가 됩니다. 이 여인은 훗날 르누아르의 작품의 모델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동글고 뽀얀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에서 르누아르의 그녀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붉은색의 예쁜 모자를 썼군요. 자, 멋진 노란빛의 자켓을 입은 남자는 메졸로 트리블레라는 신문기자입니다. 자, 이번엔 두 남자 사이에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 오른쪽 아래 이 여인을 살펴볼까요? 자, 엘렌 앙드레라는 이름을 지닌 이 여배우는 드가의 압생트라는 작품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왜인지 좀 더 어두운 느낌입니다. 무려 르누아르가 그렸던 시기보다 5년이나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도 말이죠. 자, 모자 모양이 비슷하죠? 아마 이 그림 속 모자를 쓰고 훗날 푸르네즈에 놀러 나간 모양입니다. 이 여인의 눈길을 받고 있는 흰 난닝구의 이 남자는 구스타브 카유보트로 르누아르의 절친이자 후원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훗날 르누아르 아들의 대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남자가 모아놓은 컬렉션이 훗날 오르세 미술관의 인상주의 섹션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니 좋은 안목을 지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의 작품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J였습니다.